줄이기 프로젝트 2.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일상정책연구소와 카페 모지리가 함께합니다. 일상정책연구소에서 세척, 살균 배송을 해주신 다회용 빨대를 카페 모지리에 비치해두고 관찰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일주일간 빨대 사용량을 확인해본 결과 다회용 빨대는 전체 빨대 사용량의 약 26%를 차지했습니다. 모양도 감촉도 낯선 스테인리스 빨대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손님들에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스테인리스 빨대는 손님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플라스틱 일회용품 줄이기 프로젝트 시작으로부터 한 달 후의 풍경을 담아보겠습니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지켜봐주세요.